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그룹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세리와 죄인들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사회에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깝게 지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목자와 잃어버린 양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잃어버린 양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 그 죄악과 함께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바로 목자의 기쁨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하죠. 그는 잃어버렸던 양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지인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 죄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죄인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죄악 때문에 넘어진 분들 계십니까? 또는 주님께 돌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신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마다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진리는요.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는 누가복음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수 있는 19장 10절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인들,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지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예수님께 찾은 바 된 사람들이지요. 이 시간 우리를 찾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께 찾은 바 되었던 개인적인 사연들이 있지요.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주님께서는 그가 구원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죠.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시지요. 주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며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깨어진 마음 가진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분들 계시다면 주님의 어깨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이 그 죄악과 함께 심판받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히려 죄인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죄의 속박으로 고통받는 분들 있으시다면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로 돌아설 때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방황을 멈추고 다시 주님을 향할 때 생명의 길, 빛의 길이 열릴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분이심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구령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오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오늘 하루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사랑해 주시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악이 있다면 죄악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항상 당신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 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연말 사역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거두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님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악을 돌이키고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 생명을 얻는 것임을 다시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